말씀 한 구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는 말씀. 오늘은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그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은 하지 않지만 일어서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히브리서 10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사역을 소개하는 말씀이며 또 그 구원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우리 짧은 다섯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 우리에게 그렇게 새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들었던 것, 여러분 많이 어색하셨죠? 괜찮으셨어요? 네. 세상에서 들을 법한 노래들을 소개해줬죠. 그리고 그 노래들을 통해 우리가 들으며 부르며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내야 하는지 그 가사들이 전해준 메시지가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 그것은 25절에서 말하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을 우리는 하지 말고,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합니다. 점점 시대는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어려움의 상황을 부추기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문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뭐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문화로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죠.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혼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아,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부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시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의 축제로 우리가 이 날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도 모셨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예배의 형식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낯선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냥 내가 익숙하고 교회가 익숙한 대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교회 밖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교회 문턱을 낮추며 함께 하는 걸음을 요청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인식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인식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서로를 돌보는 것. 이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일, 착한 일로 서로의 삶을 격려해 주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남으시나요? 좋은 노래를 들었고 좋은 노래를 불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예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함께라는 가치, 그리고 이 함께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가치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이것을 또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가치로 내가 세상 밖에서, 이 교회 밖에서 누군가와 함께 내딛는 발걸음으로 여러분이 아주 작지만 결단한다면 오늘 이 모든 수고와 노력,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가치로 끝나지 않고 이 가치가 확장되어져 가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속에 또 돌아오는 한 주간 그렇게 가치의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가 그렇게 모였고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 가치를 실현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서로서로 그 걸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